것을 환영합니다. 두 발 어깨 넓이 벌리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합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 내쉽니다. 자, 이때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라는 건 아니고요. 살짝만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꼬리뼈였는데 이 꼬리뼈를 살짝 안쪽으로 하는 느낌?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으로 하는 느낌? 살짝만. 눈에 거의 표시나지 않게. 자, 이렇게 꼬리뼈를 살짝 말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대로 내 몸에 그 에너지가 아래, 발로, 발바닥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턱은 살짝 잡아당기고 꼬리뼈는 살짝 안으로 말고 위아래로 가볍게 상체에 힘을 빼시고 팔에 힘 빼고 가슴에도 힘을 빼고 얼굴에도 힘을 빼십니다. 우리 얼굴에도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알게 모르게 얼굴에 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힘을 다 빼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백세 교실 백고빌링 하는 시간에는 몸에 힘을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치주하면서 조금 긴장했다가 또 호흡하면서 또 이렇게 이완하고 긴장, 호흡.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완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시고요. 이 이완하는 시간 안에서도 긴장, 이완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편안하게 지금은 상체 힘을 다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멈추시고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소리에 살짝 붕 뜨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느낌에 조금씩 더 집중을 해보십니다. 네, 좋습니다. 손목, 발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팔도 좌우로 흔들흔들. 팔에 힘을 뺐는지 안 뺐는지 어떻게 할까요? 네, 팔에 힘을 주면 이렇게 몸이 안 가도 팔만 가죠. 그런데 몸이 먼저 가면 팔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때는 이제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팔에 힘 주지 말고 팔에 힘을 빼고 몸을 흔드니까 팔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장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손을 아래 빼다 놓고요. 고관절 살짝 접는 거, 무릎 살짝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때 고관절 접기, 무릎 접기, 꼬리뼈 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꼬리뼈를 살짝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랫배에 손을 대고 풍선에 바람을 쭉 뺐다고 생각하시면 쭉 배가 들어가죠. 배 안에 풍선을 빵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빵빵해져요. 다시 바람을 다 빼고 바람을 확 집어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자, 여기서 바람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숨,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 빵빵해지고 내쉬면 쫙 오그라들겠죠. 마시고 내쉬고 배를 빵빵하게 하고 쭉 잡아당기고 장 운동합니다. 우리 장은 어떻게 꺼내서 팔다리처럼 운동을 시킬 수가 없어. 이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운동을 하거나 단전치기를 하거나 배꼽힐링을 통해서 우리 장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운동, 단전치기, 배꼽힐링을 배웠다면 제 장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을 텐데, 그쵸? 네, 지금부터라도 장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노력을 매일매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장운동할 때 가장 문제가 이렇게 힘을 주세요.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긴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어깨 힘은 빼시고 배만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만들고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장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혹은 걸어다닐 때도 가능해요. 내가 습관만 들이고 장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가볍게 손발 다시 털어주시고 뇌체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덟 박자를 하는 건데요.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허벅지 허벅지 치고 오른쪽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두 번째는 발등치기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는 발바닥치기. 오른쪽부터 먼저 갑니다. 오른손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시 1단계부터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발등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발바닥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자, 요거 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8박자, 총 8박자입니다. 8박자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른손부터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일곱, 여덟, 이렇게 8박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제가 좀 원래 좀 빠릅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허벅지부터 시작! 하나, 둘, 발등, 셋, 넷, 발바닥, 다섯, 여섯, 뒤로,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이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웬만큼 순서 익히셨으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발바닥, 다섯, 여섯, 뒤로,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일곱, 여덟, 하나, 둘, 발등,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일곱.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일곱, 여덟, 후. 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네, 바로. 자, 뇌체조라는 것은요, 우리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좌뇌 우뇌 따로 이렇게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뇌는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하고요, 우뇌는 막 예술적이고 음악적이고 감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 계산도 필요하고 예술적인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좌뇌 우뇌 골고루 잘 쓰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교차를 해서 안 쓰던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도 여러 개 만들고 복잡하게 해서 안 쓰던 걸 아니 이게 뭐지? 하고 확 집중하게 하는 네, 그런 게 바로 뇌체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손목 발목 털어주세요. 자, 손깍지 하시고 가볍게 손목 들리고 후 반대로도 돌리시고 어깨에 가볍게 돌리십니다. 반대로. 자, 엄지 앞으로 그대로 위로 해서 크게 돌리십니다. 한 바퀴 더 크게 돌리시고 반대로 아래로 해서 크게 돌립니다. 자, 앞에서 출발점이죠. 오른손 위 왼손 아래로 돌립니다. 한 바퀴 더.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왼손 위, 오른손 아래로 돌립니다. 네,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엄지로 말해주죠. 네, 가볍게 툴툴툴 어깨도 털어주시고 어깨 툴툴툴. 네, 좋습니다. 배꼽힐링을 가지고 또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배꼽 펌핑 후 내쉬고 배꼽에 우리 몸의 소화 기능, 또 면역 기능, 순환 기능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면 배꼽에서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 중에 배꼽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배꼽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그 기능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배꼽을 한자로 그 신궐이라고 합니다. 궐이 뭐예요? 궁궐. 왕이 사는 곳이 궁궐이잖아요. 신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신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배꼽 아래 녹아서 펌핑 하시고. 자, 이번에는 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내쉬면서 후. 한 번 더 내쉬면서 후. 꾹 누른 상태에서 안으로 더 꾹꾹 밀어주세요. 안으로 꾹꾹꾹 더 밀어주세요. 후 바로 하시고. 이만큼만 했는데도 벌써 땀이 나고 있습니다. 배꼽 오른쪽으로 가서 가볍게 펌핑. 가볍게 펌핑. 자, 그대로 후 내쉬면서 꾹 누르시고 내쉬면서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꾹 눌러주세요. 자, 다 들어간 상태, 더 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꾹꾹꾹꾹 펌핑 하시고 그 안쪽으로 꾹꾹꾹 저 안쪽으로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후 바로 하시고. 자, 이제 배꼽 위쪽에, 배꼽 위쪽은 너무 강하게 하지 네,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볍게 꾹꾹꾹 가볍게 펌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 왼쪽으로 펌핑. 내 몸에 맞게 내가 힐링하고 싶은 곳에다 힐링을 하셔도 됩니다. 꼭 저와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대로 안으로 꾹 눌러주시고 안으로 한 번 더 꾹 누르고 숨 내쉬면서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더 안쪽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걸 떼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그 안쪽으로 조금 더 꾹꾹꾹 밀어주셔도 돼요. 그럼 그 배 안쪽으로, 장 안쪽으로 찌릿찌릿한 신호가 막 옵니다. 네, 바로 하시고 후. 자, 누르면서 긴장하셨죠? 후, 이완하십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 쓸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아서 잘 되시는 분은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시고요. 네. 여기 발 무릎 쪽을 팔랑팔랑팔랑 나비 자세라고 하죠.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개짓 하고 엉덩이도 한번 들었다 놨다. 엉덩이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이 자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반다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리 뻗으셔도 되고요. 되시는 분은 이렇게 발바닥 붙여서 한번 다시 배꼽을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고관절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바꿔서 배꼽 힐링을 하시면 고관절도 자극되고 배꼽 힐링도 되고. 펌핑.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펌핑 하십니다. 오늘 힐링할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힐링할 곳 찾아보십니다. 저는 여기에요. 네. 여기 누워서 여기를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필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그때 매일매일 할 때마다 또 다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또 누워서. 자, 아까 우리 내가 정한 곳 있죠?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또 힐링을 해볼게요. 가볍게 펌핑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꾹 눌러주세요. 숨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한 번 더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다 들어간 상태, 더 안 들어가잖아요. 더 안 들어간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꾹꾹꾹 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너무 막 세게 하는 거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내 배라 뭐 이렇게 막 상처가 날 정도로 이렇게 누르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꾹꾹꾹 저 안쪽으로 자극을 주십니다. 자, 계속 입은 벌리고 숨을 후 내쉬세요. 자극하는 부분에 어떤 가스나 안 좋은 것들이 다 입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던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유 이거 해가지고 뭐 빠져나가겠어? 나 그냥 이딴 거 그냥 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모두 다 빠져나가고 내 몸은 정말 가볍고 편안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상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펌핑 누르기, 누른 상태에서 안으로 펌핑하기. 후 내쉬고 다시 펌핑 누르기, 내쉬면서 누르기. 안으로 펌핑하기. 이왕. 네, 이렇게 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힐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근을 내려놓으시고요. 팔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놓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내쉬는 숨을 따라 내 몸에 묵혀있던 탁한 에너지, 나쁜 생각들 다 나갑니다. 자리에 있던 찌꺼기, 가스 다 나갑니다. 내 몸이 더 가벼워지고 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몸은 60조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네, 그 더 작은 존재가 바로 전자입니다. 그 세포를 이루는 전자, 우리는 그것을 생명전자라고 하겠습니다. 내 몸은 가장 작은 생명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전자 하나하나가 밝고 환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전자들이 더 환하고 더 밝아서 내가 이렇게 환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전체가 밝고 환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껴보십니다. 아픈 것도 없고 편안함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 뜨시고 자, 그대로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쭉 펴시고 천천히 위아래로 기지개 쭉 켭니다. 후, 손깍지 풀고 두 팔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 들고 넘기고 바로 오른발 왼발 들고 넘기고 바로 네 좋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행복하다.